뭔가요? 무슨 일인데 그럼? 곱다나. 네. 그때 문경에서 낳았던 아기 말이야. 아기요? 그 아기 어디에 묻어졌니? 오래전 일이지만 기억나지? 아니, 그게 마님이 그때 사람을 사서 시킨 것 같은데 난 어디 묻혔는지 몰라요. 근데 갑자기 애기 묻은 데는 왜요? 내가 한번 가보려고 너 다시 만나고 나서 물어본다 하는 게 내가 차마 용기가 안 나서 지금까지 못 물어봤어. 언니, 다 지난 일인데 그만 잊어요. 네? 아침부터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. 그만 가볼게. 언니, 괜찮아요? 그럼.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오. 얘는 네가 미안할 일이 뭐 있니?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건데.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정말 미안하다. 내일 공방 일찍 마치는 날이지. 나도 오전 근무만 하면 되니까 우리 기분 전환도 할겸 바다 보러 가자. 아침부터 님 생각하는 거야? 네 남자친구 뭐 하는 사람이야? 대학생? 회사원? 다음에 말씀드릴게요. 야, 그것 좀 가르쳐준다고 어디가 덧나냐? 남자친구 하나 있다고 되게 쟤네 정말.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니? 웬놈의 불기소 처분이 이렇게 많아? 너 이렇게 온정적으로 검사질 해 먹을 거야? 온정적으로 판단한 거 아닙니다.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한 사건들입니다. 시끄러! 내가 공안부 생활 20년에 너처럼 피의자 많이 풀어주는 자식은 처음 봤어. 알아? 박노경이 너 계속 이따구로 나오면 정말 재미없을 줄 알아! 에? 에이. 지검장님 따님 만나실 때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살살거리더니 헤어지고 나니까 사람이 저렇게 변해도 되는 겁니까? 그만 나가보세요. 네, 수고하십시오. 네, 새구름 공방입니다. 나야, 어머니 계셔? 아니요, 어디 들렸다 오시는 것 같아요.